안녕하세요. 예,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은강입니다. 예, 이번 세션 바로 난상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저 변 국장님은 본인 소개를 이미 다 아시고 다 아십니까? 우리 이 대표님하고 김 대표님 본인 소개 잠깐 예, 15초 자기소개하고 시작하죠.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키셔야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피플스노우 이사장으로 있는 이동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난상 토론에 저희가 한 3개 정도를 또 좀 서브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대표님, 얘기하고 싶은, 또 가장 우리의 뭐 이야기 주제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한 3가지를 골라봐 주시죠. 뭐. 저는 정부 지원, 정부 지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다들 관심 있는 거 여기 이제 스타트업 지원하시는 관심 있는 규제, 그 다음에 이제 더 관심 많은 뭐 블록체인 ICO 같은 거 이야기가 재밌으겠습니다. 우리 예 정책관님. 네, 뭐 저는 네 특별하십니까? 아 그래도 예 어떤 거를 혹시 뭐 얘기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제가 뭐 키노트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좀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생태계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 어디까지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 상태에서 정부의 역할이 과도한 건지 아니면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스타트업 관련돼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창업을 취업 대신에 한다라는 분위기는 정부 쪽에서 절대 조장하지 말아주셨습니다. 예, 뭐 그냥 막 결론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다음 이제 공통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그 오른손이 예스 네. 왼손이 뭔데요? 네. 오른손이 예스고 왼손이 뭔데? 자 잠깐만 예스 한번 들어보죠. 예스 네, 노 예, 자 그거 들으셔야 되는데 자 그때 이게 뭐냐면 제가 변국장님 특히 뭐 공무원이시지만 편안하게 자기 의견을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예, 혹시라도 뭐 우리가 오늘 공무원이니까 뭔가. 자 우선 첫 번째 이번 정권 들어서 벤처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입니다. 자 제 질문 이겁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스타트업 정책,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좋아졌다. 예스 아닌 것 같다. 노. 자 하나 둘 셋. 오. 아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번 정권 들어서, 정권이라고 하면 조금, 정부 들어서, 정부의 지원이 좀 과도하다. 네, 과도한데, 너무 과도하다? 그냥 과도하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네, 있습니다, 이게. 그냥 조금 과도하다. 과도한 거는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과다 그 생각하시면 네, 왼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스죠. 자 하나 둘 셋. 아 순간 정도. 아 여기 알겠습니다. 이거는 갈렸어요. 자 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 이건 희망인데요. 우리 이 정부가 끝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규제 그리고 그 생태계 발전이 상당 부분 공약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좀 힘들어 보인다. 자, 이거 좀 너무 어렵죠 질문이. 아니 뭐 심으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하나, 둘, 셋. 아, 가운데 힘들어 보인다. 긍정적이다. 아, 야 이거.
예, 예, 예. 아, 좀 오늘, 아, 그,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하는 준비에서 자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그, 저 첫 번째에서는 지금 지원에 대해서 예, 좀 한 말씀씩 듣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한 1분 정도, 우리, 이번에 김 대표님부터, 아까 뭐 결론을 말씀 뭐 하신 것도 있는데, 1분 정도 우선 그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지원이 상업화 지원이 있고요, 창업 교육 지원이 있는데, 창업 교육 지원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지지만, 상업화 지원은 이 기본적으로 좀 헝그리한, 부트스트래핑한 분위기가 없으면 창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업화 지원에 대해서는 많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원 전체 총액은 의미가 없고, 그 지원 개수가 너무 난잡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총액은 의미가 있지만 지원 정책 수는 방향성이 너무 없지 않나. 잠깐만요. 예, 난잡하다고 하는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그 용어를 조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잡하다는 게 뭐냐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대원칙을 갖고서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람에 사실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공직자와 관련 기관들조차도 되게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그 바람에 피교육생이나 아니면 피지원 사업체가 그 기관들을 얕잡아보고 우습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대표님부터 할까요? 네. 저는 한 5년 정도 이제 스타트업 들을 지원해왔는데,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게 교육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투자 빼고는 다 합니다. 이제 협동도 하는데, 제가 이제 5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는, 금방 이야기하신 거 비슷한데, 돈 주는 것하고 교육하는 거를 분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저기 김윤호 대표님도 이야기하시는데, 제 수강생입니다. 제가 시간 뺏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 교육을 받아야 돈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프로그램이. 근데 대부분의 창업자는 돈 때문에 오지 교육받으러 오지 않아요. 근데 가끔 이제 교육이 고마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분리를 하지 않으면 창업자들이 그 좀비처럼 돈 타기 위해서 시간을, 자기 시간을 파는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어떤 문제점 한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또 자금이 굉장히 과다하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런 사례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스마트 창작 같으면 500만 원에서 시작해서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그 다음에 아까 그 연구자금으로 넘어가면 2억, 3억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어서 한 2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수준까지 2억 정도 받을 수 있냐고 보면, 제가 딱 만났을 때 그냥 그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으면 노력하면 2억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과도한 거죠. 이제 그게 자기 목표, 사업의 목표가 그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을 주는 거는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상이 좀 교육 대상이지, 교육, 돈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받을 숫자는 훨씬 적은 숫자고, 금액도 훨씬 몰아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자, 이제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경국장님,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시기 전에, 긍정적인 면은 없었을까요? 우리 김 대표님부터. 일단 긍정적인 것은 이제 그와 같은 사업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지원이 되면서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 긍정적인 거 맞나요? 마케팅 되더라고요. 예. 예, 우리 대표님 또. 예, 그 이제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창업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떡 보고 따라왔다가 실제로 창업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창업 시장이 저변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과다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뭐
그런 문제점에 우리 이 대표님 하실 말씀이 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 아까 제 그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 아이디어가 좋아야 주거든요. 심사위원들도 창의적이지 않으면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초기 창업자들은 창의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실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보증된 사업 모델로 열심히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뭔가 특별한 창의성이 나오는데 이게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계획서로 돈 받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본질하고 완전히 벗어난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더. 그래서 생태계에서 어떻게 보면 죽을 기업들이 안 죽는 문제도 예, 좀 언급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창업 지원한 지 꽤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조경제 혜택도 생기고 하면서 어째 그 살아난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 중에 이제 폐업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저는 그런 말 하기 진짜 싫은데 나쁜 말로 무슨 좀비 뭐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생겼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줄 건지도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즘에서 저기 뭐 이 정책관님의 굉장히 어깨가 좀 힘들어 보이시긴 하긴 하지만 표정도 좀 어두워 보이시긴 하지만 예, 답변을 좀 해주시면 예. 예, 뭐 말씀하시는 거 다 대부분 수긍을 하고요. 동의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직책은 지금 창업진흥정책관이라는 걸 해서 정부 내에서는 이제 기술 창업을 담당하는 일선에 있는 책임자?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뭐 규제 이슈가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해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잠깐만 혹시 규제 얘기는 좀... 죄송합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수정 말씀하셨습니다. 난잡하다라는 단어까지 쓰실 정도로 정부에서 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이 지금 기재부랑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중기부나 타부처 사업들을 좀 모아보고 있거든요. 도대체 몇 개나 되고 중복 비슷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물론 계층은 좀 다르지만 얼추 따져봐도 한 200개가 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창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창업자분들과 교류하거나 창업자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수 특정 분들의 의견을 들으신 뭐 소위 표현하는 고위 당국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던지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뭐 특정 사업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할 때도 아 이런 사업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고 창업 생태계에 교란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도 아까 규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저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많은 이해 관계자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지위와 역할에서 고민을 하시는 결과물들을 취용한 결과로서 죄송합니다. 자꾸 써서 이렇게 난잡한 창업 정책이 나오게 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답변이 길어서 죄송한데요. 오늘 하는 행사나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행사들 그러니까 민간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목소리를 좀 높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리어. 그러니까 정부가 하니까 아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부가 하는 일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더 높여주셔야지만이 난잡한 게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을까. 아,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몇 주 전에 그 나와라 중기부라는 그 3시간짜리 생방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이 발언하는 그런 프로였는데요. 진짜 좋은 프로였습니다. 정말 민낯으로 생 목소리를 다 내셨거든요. 그런 프로가 많아질수록 그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그 의견을 보게 될 거예요. 그 기업가들의 목소리들을. 심지어는 창투사분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런 자리가 많아지는 게 저도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저도 보지 못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유튜브로 생방송이 됐고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장관님과 벤처기업 대표님들하고 관련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중기부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생으로 하고 싶은 얘기하고 바로 대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살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또 생각하는 건 사실 그 ICO 문제가 이제 저희 벤처 캐피탈 업계는 사실 이게 위기이기도 한 그런 이슈이긴 한데요. 여기에 관해서 우리 뭐 이 대표님부터 잠깐 뭐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저는 이제 인터넷 시작될 때 이제 인터넷의 그 자유, 무정부, 정부 없는 거 좋아하죠. 무정부. 이런 캐치프레이드에 이제 공감해서 이제 창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 창업자고. 근데 이제 블록체인도 그거의 다음 번 버전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도 이제 인터넷 초반에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애들 전부 다 컨텐츠 공짜로 갖다 쓰고 음악 같은 컨텐츠 유료로 제공하는 걸 시장을 없애고 막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지금 검색해보시면 블록체인만큼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 조금 다른 거가 있어요. 그 인터넷하고 다르게. 그게 인터넷보다 돈을 더 뭔가 이렇게 계획 없이 막 끌어들이는 수단인 것처럼 사용된 거예요. 인터넷도 물론 법은 있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뒷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나중에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 ICO 성공했더라도 감옥 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건 너무 이게 풀어놨다. 기준을 줘서 최소한의 죄를 안 짓도록 해야지. 이거는 그냥 알아서 해봐.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너 다 감옥 갈 수 있어. 이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여서 규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 기본적인 규제안은 빨리 만들어놔야 된다. 그 절대로 안 되는 거가 있으면 그것 빨리 미리 선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지금 거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보충 질문을 대표님.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예, 알 수 있습니다. 저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 화이트 페이퍼? 백서라는 건데 백서를 보니까 제가 이제 영어나 뭐 한국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저게 번역서로 돼 있는 문서들은 다 법적으로 다른 문서라고. 그래서 저게 이 나라에서 이게 통과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불법이면 그쪽에서 위법이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그게 마치 계약서처럼 사용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주는 게 맞죠. 그렇게 문서를 여러 개 공개해서 ICO에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된다는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기 대표적으로 그런 게 이제 예고 그런 게 많다는 거죠. 해외 나가서 뭐 ICO 있는데 통장에 들어있긴 한데 원래서 들어있긴 한데 그걸 빼낼 때 세금 문제 때문에 고칠 수도 없고 그 미리 이제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김 대표님 혹시 또 추가해 사실 말씀? 저는 사실 ICO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ICO라는 거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부재의 이슈로 접근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 중기부가 다른 부서에게 전파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조정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샌드박스화의 어떤 이 정책을 만들어서 거기서는 ICO나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게는 뭐 최대 샌드박스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무슨? 최대 샌드박스가 있는데요. 예. 이제 북한을 저희는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북한을 ICO 경제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경제 시스템으로 제가 죄송한데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예. 짧게 그 인터넷 시대에도 투자를 막 받잖아요. 그럼 투자 받을 때는 나중에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잘 열심히 해도 망할 수도 있으니까 망했을 때는 최소한 대표자를 소송하진 않아요. 근데 ICO는 제가 소송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실행이 안 됐을 때 다른 이유로 그 투자자들이 소송할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는 자기 돈을 날렸을 때는 뭐든지 감수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북한의 ICO 요거는 어느 다른 기회에 한번 뭐 얘기를 더 들어보고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예, 병국장님 그 일단
조금 뭐 ICO나 이거에 관해서 조금 뭐 말씀해 주시죠. 기술적인 내용은 사실 순체적으로 모르고요. 아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제 금년 초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정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 뭐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습니다만 지금 그런 기조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한 비유를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대, 30대 때 투입된 정보들이 40대, 50대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구조들이 상당히 많이 좀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타부처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보면은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게 블록체인 됐건, 뭐 새로운 기술이 됐건.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 공무원들 사이에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도 막 그 규제랑 조금 비슷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서울 지역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20년 전에 조사했을 때랑 지금 조사를 해보면 그때 50대였던 평균이 50이라고 하면 지금이 평균 70이시래요. 그러니까 거의 대체가 안 되고 그때 운전하셨던 분들이 계속 좀 운전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액티브하게 움직였을 때 기존의 이해관계자분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민원으로 표현되는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ICO가 바람직한 건지는 저도 스스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ICO로 표현되는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경제에 파급되고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 우리 특히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을 조장 이제 지원해야 되는 이 우리 벤처 이 생태계에서 대체 그걸 하려면 혹시 영국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금 뭐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걸 좀 어떤 것들을 우리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할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침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뭐 창업 자금을 뭐 몇천억에서 몇천억 늘리고 그다음에 뭐 모태 펀드를 뭐 1조에서 2조하고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캐스를 가지고 있고요. 도리어 정부가 지금 단계에서 할 역할은 이것도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송강 대표님 같은 분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가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민간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가 가려면 제일 중요한 분들이 아까 대표님 표현하신 것처럼 저 친구가 성실한 친구인지 저 친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친구인지를 누군가는 결국 봐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은 상당 부분 공공 내지는 뭐 이쪽 사이드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으로는 뭐 대표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올바른 창업자분들을 선별해주고 백업해줄 수 있는 분들을 좀 젊은 단계에서부터 지원해주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병장님 아까 여러분들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여러분이 병장님 소음과 같은 사람 만들어 그 지원해 키워낸다고 여러분 박수를 와 치고 치는 거죠. 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아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 국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저 그 벤처 캐피탈들이 잘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잘 벤처 캐피탈이 잘 구별해서 잘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인데요. 네, 아무튼 예. 자, 이 그 ICO 관련해서 혹시 이거를 좀 저희가 여기는 이제 아까 샌드박스 또 최대 샌드박스는 북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샌드박스의 가능성 같은 것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지금 이것도 그냥 개인적인 걸 전제로 해서요. 샌드박스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그런 제도긴 한데 ICO는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이슈가 좀 엮여있는 것 같아요. 섞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샌드박스는 저같이 문외한이 느끼기에도 특정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마음껏 해볼 수 있는 놀이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ICO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다수로 커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드론을 샌드박스에서 뭐 배달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ICO 이슈는 제가 봐서는 그런 이슈랑은 완전히 괴를 달리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샌드박스를 적용을 하는 것이 아주 만만치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 다음 아마 또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이슈 중에 세 번째는 이제 규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규제를 어떻게 또 없앨 거냐. 사실 규제는 또 기득권의 문제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관해서 우리 김 대표님 먼저. 네,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나온 게 그 이 사전적 규제는 없애고 사후적 규제 집중해야 된다. 좀 포지티브 규제는 없애고 네거티브 규제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타트업이나 창업 생태계에서 창투사의 역할이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창투사가 적당히 타락했고 적당히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창업가와 이 정부의 입장을 가장 민낯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창투사에게 더 많은 권한과 위임을 줬을 때 생각보다는 생태계를 빠르게 정화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규제를 뭐 다 풀 수는 없지만 가장 첫 번째 빨리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창투사 벤처캐피탈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규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타락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벤처캐피탈이 타락을 했는데 예, 저희 예, 조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타락을 하고 싶었어요. 자, 우리 이 대표님. 예. 저는 뭐 규제가 다 나쁜 규제라는 용어 자체가 나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같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데 규칙이 필요하니까 규제라는 게 있는 거 그게 꼭 법이고 근데 저는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이게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정치 행위거든요. 굉장히 집단적으로 해야 되고 누군가의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더 나은 규제가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규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제대로 돼 있는지 과연 그게 토론이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공론화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가 창업할 때부터 이야기가 이미 20년 전부터 나왔는데 매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년 해결책은 뚜렷이 나오지 않으니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행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구체적으로 최근에 그 플러스의 사례를 이제 뭐 최근에 언론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그 사례들인데 혹시 그런 그 규제 또는 뭐 기득권의 문제 같은 것의 사례를 혹시 드실 수 있을까요? 그 외에 우리 김 대표님이나 김 대표님. 왜 뭐 대부분 이제 잘 아시는 우버,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거죠. 대부분. 그 다음에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중고차 판매하는 거 같은 거. 그런 것도 대부분 이제 규제 때문에 그만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 규제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는 이해 못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인터넷 서비스 시작할 때는 제일 규제 대상이 뭐였냐면 저작권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음악을 팔았는데 배경음악, 도토리로 배경음악을 판 적이 있는데 그때 제일 두려운 대상이 누구냐면 음악 저작권 협회였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안 준다고 하길래 인터넷 업계는 안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법이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 규제가 이제 그거는 권력이었죠, 그게. 그래서 지금도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규제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저는 일단 저지르고 봤거든요. 잡아가라. 지금 창업자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런 행동일 거예요. 플러스처럼 저지르고 나중에 안 될 때 자기가 손을 감수하는 행동. 그럴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까 제가도 이야기하는 반복적인데 규칙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게 해결되는 방식에 대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에 선거나 지난번에 대선을 통해서 그런 그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어떻게 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우리 김 대표님부터 조금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규제 관련돼서 같이 이렇게 전망을 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혁신을 발생시키는 당사자들의 권리 보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뭐 이 규제를 개혁해야 되지만 사실은 또 스타트업계는 규제 개혁을 굉장히 주창하는데요. 관심 없는 분들은 규제 개혁을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어떤 식으로 두려워하냐면 지나치게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규제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굉장히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처벌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을 성장시키고 촉진시키면서 그런 우려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처벌의 강화인데요. 저는 징벌적 손배제가 매우 기만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왜냐면 M&A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형태로 별로 사고 싶은, 심지어는 이렇게 스타트업 행사나 데모데이에서 대기업분들 오셔서는 말씀하시는 발언 중에 뭐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발언을 대놓고 하시는 기업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가 실제 서비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데모를 했던 스타트업 대표 입장에서는 먹히겠구나 하고 끝나는 경우도 저희가 좀 봤었어요. 근데 그거를 징벌적 손배제를 최대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최소 기준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10배. 최대 세배라는 것은 안 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형태로는 실제 사업하는 사람이 과연 그 이 규제나 전망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네. 여기 병장님께서 우선 뭐 조금 이 규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규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법률이나 제도상에 있는 규제들은 워낙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많은 논의가 있어와서 단시간에 해결은 안 되더라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희들도 그런 걸 느끼는데 실제로 그 인간에서 느끼시는 규제는 그렇게 거대 담론의 규제라기보다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비판받고 있습니다만 돈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들 아니면 VC분들이 모태에서 돈을 뭐 같이 태우실 때 받게 되는 일련의 내용들 이런 거를 도리어 규제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작년에 한참 여기도 와 계시기도 한데 기재부랑 한참 싸웠던 게 아까 직토의 대표님께서 그 RCPS의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재부에서 막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RCPS가 어떤 분들이 어떤 분 기업분께서 높으신 분이 있는 자리에서 RCPS는 사채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옛날에는 또 워낙 좀 안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랬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RCPS는 일종의 뭐 글로벌 기준에 가까운 수단일 개연성이 좀 높아서 이거를 막연히 금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기업인으로부터 RCPS 문제점을 들으신 분께서 앞으로의 모태펀드는 보통주로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장에서는 이걸 바로 규제로 느끼실 테고 보통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 반복입니다만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하실 때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시는 규제라고 느끼시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신문에 나오는 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만 플러스라든가 이런 사연들로만 부각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현장 규제들도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얘기하려고 까먹었고 알겠습니다.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 대표님 또 관련해서 계속 좀 말씀해 주시죠. 규제 아까 다 했는데 예 아까 다 했으면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이쯤에서 여기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질문을 조금 받고 이게 병국장님께 아까 했던 질문이기도 한데 이거 우리 세션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 확보하겠습니다. 오픈 바우처 이외에도 포스트 팁스 등은 과도한 지원이고 생태계 조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 네. 네, 비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이 있는 거 알고 있고, 비판을 안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나마 좀 효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픈바우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같이 하려고 그러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이슈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냥 바우처를 드리진 않을 거고, 이런저런 장치를 통해서 최대한 좀 성실하시고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선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할 겁니다. 포스트 팁스도 마찬가지로 금년 추경에 툭 하고 들어오는 사업인데요. 포스트 팁스는 지금 팁스에서 지원을 받으신 기업들 중에 졸업하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요건이 되면 보조금을 몇 억 더 드리는 설계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그렇게 마쳤는데 포스트 팁스 예산은 정말로 괜찮은 기업 아니면 금년에 예산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여기서 표현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돈 주머니가 있고 예산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드린다는 일은 금년에 없을 거예요. 저희가 극단적으로는 이게 금년에 150억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영 아니다 싶으면 전액 집행 안 하고 제가 국회 가서 혼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될 겁니다. 예, 맞죠.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하고요. 저 사실 우리 대학의 지금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가 창업 교육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교육부하고의 약간의 혼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혹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창업 교육을 저희가 직접 안 하고 교육부 쪽으로 넘길까 하는 의견도 있고요. 거꾸로 교육부가 하고 있는 창업 교육을 저희 쪽으로 붙일까 하는 생각도 있고 아직은 결론은 안 났습니다. 다만 아까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창업 교육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창업 교육이라기보다는 그 앞단에 있는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교육은 계속적으로 많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정부가 도리어 이러한 측면에서 아까 뭐 벤처캐피탈리스트 육성하는 이슈랑 비슷하겠습니다만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는 부분은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자리랑은 좀 적합하지 않은데 그 앞에 있는 단어에 있는 대학이라는 곳이 제가 대학에는 좀 말씀드릴 게 솔직히 많은데요. 이 자리는 뭐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대학이 정말로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 교육, 그 다음에 대학에 있는 구성원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교육부, 과기부 모든 웬만한 부처들이 대학을 통한 기술 창업 아니면 뭐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대학에서 진정한 의지를 갖고서 보조를 맞추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도리어 정부를 선도해서 나갈 수 있으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토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대학이 그 창업에 저의 완전히 편향된 경험에 의하면 대학은 전체적으로는 창업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업 나왔으니까 따먹으려고 그냥 있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뭐 처장님 이런 급에서도 전혀 이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느 학교를 가나 그래? 뭐 그냥 나오니까 받지? 뭐 이런 게 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창업이나 기업가 정신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타트업과 기업가 정신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 수많은 현장의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정말 창업에 관심, 뭐 아시겠지만 대학생의 한 20% 정도만 보졸자보다 급여를 더 받거든요. 나머지 80%는 대부분 보졸자보다 급여를 못 받고 있어요. 그 실제 대학생들은 다 그 안정이 가장 큰 이슈인데 창업하겠다는 친구들은 루저들이 선택하는 거다라고 하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인식이 우리끼리는 모르지만 대학생들은 아주 팽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창업 정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그와 같은 분위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스타트업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으면서 대학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저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완전히 그렇지는 않은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 혹시 여기 대학교에서 오신 분 계세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그 창업자를 지원하는 기관들의 얼라이언스잖아요. 저는 그것도 최근에 알았는데. 근데 대학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절대 대학생을 행사에 동원하는 목적으로 창업 교육을 하지 말았으면, 저는, 왜냐면 창업하기 싫은데 끌려온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태도도 그렇고, 이제 그런, 그 정도만 지켜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가오면서, 한 분의,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병국장님께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세 분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더 나은 생태계,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것을, 특히 이번 정부 내에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는가라는 뭐 규제든 어떤 것을 하는지 그런 말씀을 좀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냥 바로 플로어에서 한 두세 개 질문이 있다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예. 혹시 손을, 예, 이거 보니까 뭐 여기 유준희 대표님도 있으실 것 같고 김영덕 상무님도 있으실 것 같고 여기 우리 김 대표님도 예, 우리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다들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예, 혹시 플로어에서 바로 질문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유준희 대표님 같은 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바로 그냥 직구를 나누실 분이 저희 어깨 진짜 두려움 없이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0년 챌린지를 작년에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드릴 말씀이 없고 사실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올해 초에 그 장관님 직접 발표하신 내용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게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또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정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년 초를 예상하고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사방에서 많이 듣거든요. 스타트업계에 있는 분들, 또 혹은 특히 이런 투자나 교육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고 여론을 형성하면 여론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작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그 정부에서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어떤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보이면 정부나 국회에서 더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팁을 좀 주시면 네, 저희가 그걸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노하우를 좀 가르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국장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예, 예. 유 대표님은 질문을 왜 시키셔가지고 아니 뭐 제가 드리는 게 답이 될 수는 없고요. 아주 그냥 필연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분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그 지지를 받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역구 있는 국회의원님들은 해당 지역에서 투자를 통해서 많은 성공한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그거를 꼭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시켰다는 걸 인지를 많이 시켜주시면 VC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수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답이 좀 이상한데요. 강남구에서만 뭐가 또 다른 분 우리 예 우리 김영국 상무님 예. 김 대표님한테 질문 안 하는 게 영문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스타트업 쪽에 계신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대부분 굉장히 진보적이시잖아요. 트렌드에 앞서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부하고 굉장히 성향이 잘 맞죠. 잘 맞아서 우리하고 잘 코드 맞을 거란 생각을 처음에 좀 했었는데 요즘 들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진보정당이란 민주당 또는 정의당 이런 쪽이 기존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일용직 노동자들 또는 택시 노동자 이런 분들을 사실 케어할 수밖에 없는 정당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스타트업이라는 게 오히려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굉장히 가장 핫하고 트렌디한 자본주의의 측면 같은 조직이라서 사실 이게 이해관계나 어떤 성향이 잘 실제로는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이런 스타트업 정책을 규제를 풀어준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겠다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최근에 좀 들더라고요. 그런 설정에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예, 그 질문을 저 모더레이터에게 하신 거죠? 아니요. 아, 알아서 하시죠. 예. 예, 모더레이터는 그런 답을 할 수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질문은 우리 일단은 이동영 대표님과 영국장 간단하게 뭐 언급을 좀 해주시죠.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전 송 대표님한테 말씀하시려고 너무 딴짓을 했어요. 제가 아니요, 경국장님,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여기 토론이 있는 걸 한 40분부터 시작하는 거 알면서도 진짜 밖에서 점심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한 마디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산에서 연구소 기업 금년에 창업한 친구가 있어요. 제 대학교 동기 중에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랑 저 그래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오느라고 겨우 시간 맞춰서 왔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센텀시티라는 곳이 여기 지금 있는 곳이 되게 화려한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여기 왔을 때는 여기는 정말로 부산에서 못 사는 동네였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특성상 기업가 분들보다는 뭐 노동자분들이나 아니면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정강 정책들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뭐 국회나 아니면 청와대 쪽에 이런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이 이해를 잘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을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이야말로 사실 제가 이야기해도 자본주의에서 캐피탈 게인이 됐건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시작을 하는 건데, 반대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업과 완전히 구분을 해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아서 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싶고요. 다만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2, 3년 후에 다시 한번 평가하는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30초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대표님부터 이제 마무리 말씀하시죠. 예, 저는 뭐 하여튼 창업을 하면서 제 인생이 제일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창업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렇게 창업이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김 대표님부터 먼저 하시죠. 네, 예. 저기 중기부에 좀, 예, 좀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중기부가 먼저 혁신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어제도 그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자학적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중기부의 기본적인 대상이 대부분 대기업의 1차, 2차, 3차 하청업체 그래서 늘 대기업이 잘하는 것을 잘하면 돼. 우리는 그렇게 대기업보다 잘나진 않았어. 라는 생각을 생각보다 많은 공단의 회사들이 1차 벤더조차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도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혁신 조직이 아니라 서브 조직의 문화를 저는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바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시장에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해결책을 저는 5분 타격대 같은 조직을 중기부에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5분 타격대의 역할은 정부의 수많은 이해관계 조직들에게 스타트업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그 어필하고 로비하고 설득하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전면 광고까지 내는 국회 때문에 중소기업이 죽습니다라는 광고도 이 중기부의 5분 타격대가 내는, 예, 그런 조직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기부에서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네. 예.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예, 한 30초 정도 예, 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런 기회 통해서 많은 좋은 의견 듣게 돼서 참 좋았고요. 앞으로 전 원래 거짓말을 잘 못해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5분 타격대를 포함해서 금방 할게요, 뭐 긍정적으로 검토할게요 이런 답을 원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아까 규제도 그렇고 주어진 이슈에 대해서 가면을 벗어던지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할 때 그게 규제가 됐건 생태계가 됐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도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예, 정말 유익한 저한테도 오늘 모더레이터 하면서 정말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예, 참 나오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까지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